내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나시면 자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멈춰버렸습니다. 전부가 격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웃음기도 사라졌습니다. 미소 짓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시고 난 후에 기쁨과 감사와 미소를 짓는 그런 삶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야곱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는 이 사람을 가르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강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 버르지 같은 야곱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되겠습니다. 에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밖에 사냥하고 돌아오다가 몹시 시장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때 에서가 하는 말이, 내가 시장하니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죽을 주겠다 했습니다. 대단히 비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형이 배가 고프다 할 때 가지고 있는 죽 한 그릇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산적이고 항상 조건부적인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야곱은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건 아버지를 사기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거짓말을 합니다. 불의자도 그런 불의자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성경 강좌입니다. 잘 못 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물을 잘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형 에서로 위장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관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관습이 어떤 것이냐면 반드시 조상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버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서약과 같습니다. 부모 입에서 선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앞이 어두운 아버지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을 에서로 쏘이다, 축복기도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이 어두워서 이 아이가 에서인 줄 알고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서가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겠다 했습니다. 살인을 하겠다는 이 마음을 에서는 이때부터 갖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갔습니까? 20년을 갔습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야곱은 집에 있지 못하고 도망자가 됩니다. 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집에 있다가는 형 에서에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보려 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권력 이런 것들을 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고 가진 재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권력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 권력 자리에서 내려올 때 사람은 비참하게 초야에 묻혀버린 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로 오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교회입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단 한 구절을 설교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소개되는 창세기 28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엄청난 놀라운 한 사람의 인생을 전환시켜버리는 대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곱이 베델에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하고 베개 삼아 누워 자더니 간단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께 불가피 구약 성경 원어를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는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의미를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원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돌, 이 돌을 베개 삼아 성경 간단하게 단어를 나누면 한 돌, 그리고 돌, 그리고 가져다가, 그리고 베개, 그리고 삼아 누워 자더니 히브리어 원어가 주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인 사건이며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이 사건 속에는 예수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먼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소개하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창세기 28장 특별히 11절 말씀 속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 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하늘이 열리는 이 베델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 자더니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군데를 더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1절에 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어는 따라하십시오. 에벤. 거기에 따라하십시오. 에벤. 에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이 에벤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벤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똑같은 야곱이 돌을 배기한 이 돌, 에벤이 똑같은 단어가 쓰이는 것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때 예언된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반석이 에벤입니다. 반석, 바로 이 야곱이 배기했던 돌, 이 돌이 히브리어로 에벤인데 창세기 49장 24절에 반석을 가리켜 에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25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석. 이 보석이 에벤입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개했던 돌 에벤, 창세기 49장 24절에 반석인 이 반석을 가리켜 에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7절에 보석을 에벤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석이라고 말하고 반석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이 베개했던 이 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보배가 되십니다. 산돌이라 했습니다. 산돌이 무슨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돌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돌을 가져다가, 가져다가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가져다가, 오늘 창세기 18장 11절에 가져다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카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시편 73편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다, 이 의미입니다. 똑같은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오늘 11절에 한 돌을 가져다가, 이 가져다가 라카흐는 강조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4절에 영접하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언적인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이대로 적용하면 현재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야곱이 하나님 집 교회에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한 돌, 두 개의 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무엇을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한 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언하는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노아의 홍수 대사건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척, 세 척의 배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배, 한 척밖에 없습니다. 이 배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 배를 타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배를 타야 살아납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 책임집니다. 이 배를 타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복음적으로 이 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노아의 배는 하나입니다. 이 배 하나만 살아남습니다. 다른 배는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홍해바다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내십니다. 대민족이 이동하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길만 만드십니다. 일직선으로 만들어내십니다. 대민족의 이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길이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길입니다. 이 배 그리고 이 바다 속에, 특별히 홍해 바다 속에는 구원이 있고, 바로 같은 원수들이 쫓아올 때 심판하신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못 갑니다.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데 그분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위하여,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라 말은,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란 말은 처음, 시작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예수님이 태초세요. 예수님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살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시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꿈은 다 접어버렸는데 이제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꿈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영원한 비전입니다. 잠시 물거품처럼 피어올랐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베개란 말이 있습니다. 베개.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메라 아사, 히브리어입니다. 베개란 말이에요. 메라 아사, 이 말은 어디에서 소개되냐면, 유래가 된, 메라 아사는 어디서 유래가 되면 로쉬라는 곳에서 유래가 됩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히브리어 단어에 메라 아사는 로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개, 한글에는 베개인데 원어 히브리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라 아사 로쉬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면, 이사야 51장 20절 말씀을 보면 모퉁이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퉁이 단어가 메라사 로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보게 되면 머릿돌, 이 머릿돌이 메라사 로시입니다. 모퉁이 머릿돌, 한글은 베개인데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모퉁이 머릿돌과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곱이 지금 베개하고 있는 이 돌을 가리켜 베개라는 이 의미가 메라아사 로시라면, 모퉁이 머릿돌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모퉁이 머릿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과 성취 사건이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세상 것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개,
오늘 우리에게 모퉁이 머리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살아왔는데 무엇인가 되는 것 같더니 이것이 전부 숲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지혜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 극히 제한적입니다. 약을 먹고 치료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 돼요. 그분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스가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스룹바벨 이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산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산들입니다. 이 문제 산을 넘어가기가 힘듭니다. 벅찹니다. 어떤 때는 산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스스로가 거기서 쓰러져 버립니다. 올라가다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면 큰산 같은 문제가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머릿돌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머릿돌 예수. 오늘 내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릿돌 대신 예수를 앞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말하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진실한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천하고 천한 곳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누가 기다려 주었습니까? 우리는 전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여관 주인도 전혀 대문 앞까지 마리아 몸에 잉태하신 주님께서 출산할 때에 여관 집 주인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짐승 가축을 위해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단 한 사람도 그 밤에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자들마도 전부 다 잠에 골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외롭게 오셨다가 외롭게 떠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베개를 삼고, 이 삼고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베개를 삼고, 삼고는 수음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음은 어떤 것이냐면 시편 40편 4절에 의지하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1절에 나타나는 누워 자더니 놀라운 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원어가 사카브입니다. 사카브. 이 사카브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구절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9장 34절에 동침하다 그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되다, 한몸되다, 연합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1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내가 주님을 용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습니다. 한몸 되었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세워집니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집니다. 사닥다리가 어디에 세워졌다 그랬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가는 하늘문이 열린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만 이 사닥다리가 하나가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전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사닥다리 사건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신구약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건은 두 구절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베델에서 보았던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 운명하시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시는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사닥다리는 구원의 길입니다. 사닥다리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일하게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늘과 땅 사이에 세워졌는데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열려졌고 천국의 길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만나주셨습니까? 바로 돌을 영접하고 돌을 의지하고 누워 자더니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우리 자리가 이 베들이 이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